돌격 앞으로 뜨거운 불구덩 속으로 거침없이 전진 무거운 벽돌 쌓기도 순식간에 뚝딱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한 시간 만에 석세스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사람의 일을 대신 해내는 로봇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로봇. 그렇다면 대체 로봇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로봇의 개념은 물론 로봇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 사례까지.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 로봇의 모습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소설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어떠한 작업이나 조작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하는데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선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며 이해한 상황에 맞게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개발된 로봇은 프랑스 발명가 복항송의 손에서 탄생했는데요. 복항송은 플루트 연주자,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리 등 외부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고 이는 지금의 자동화 기구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문학적으로 양철인간, 틱톡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등 우리 생활에는 다양한 이름의 로봇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하고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대체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그 시작은 1946년 미국의 발명가 조지 데볼이 마그네틱 테이프의 프로그램 명령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부터였는데요. 1948년엔 그레이 월터가 빛에 반응하고 빛을 따라 움직이는 거북 로봇을 개발했고 1954년에는 산업용 로봇이 고안되었죠. 이후 1961년 최초의 산업용 로봇인 유니메이트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율이동 로봇 샤키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로봇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기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로봇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등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로봇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의 공상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이로봇이란 책을 통해 로봇과 인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로봇의 3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표한 로봇의 3원칙 중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제1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원칙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만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표한 로봇 3원칙은 현재 로봇을 개발하거나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봇 윤리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로봇의 윤리가 어긋나지 않게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한 로봇에 문제가 발생했을 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로봇에는 어떤 부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로봇이 움직이기 위한 필수 요소는 크게 기구, 구동기, 센서, 제어부, 기타 부속 장치로 나누어집니다.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인 기구는 로봇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동작이나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구에서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를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르며 이는 사람의 관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의 관절은 크게 회전하는 관절인 회전관절과 미끄러지는 관절인 미끄럼관절로 나누어지며 회전관절과 미끄럼관절을 필요에 맞게 섞어 사용하여 로봇을 만듭니다. 이에 로봇은 관절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관절의 개수에 따라 움직임 형태가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로봇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움직임의 형태를 결정짓는 관절의 개수를 우리는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로봇이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선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 움직임으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요소를 전동기구라고 부르며 전동기구는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구의 운동 특성이나 효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전동 요소로는 기어, 캠, 벨트, 링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동기구를 통해 로봇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구에서 가장 고장이 잦고 문제가 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전동기구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두 번째 요소인 구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흔히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구동기는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전기, 공압, 유압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생각해 로봇의 팔과 다리, 바퀴 등에 부착된 모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구동기는 로봇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구동기를 자유제대로 제어할 수 있어야만 로봇이 원하는 작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세 번째 요소인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는 온도, 압력, 습도, 움직임 등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상황을 검출하거나 판별하고 계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화학적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센서가 로봇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센서는 로봇이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 움직이는 로봇이 주변의 상태나 로봇 자체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로봇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로봇은 누군가가 지시한 명령에 대응하여 움직이기만 할 뿐 상황에 맞게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선 센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필수 요소, 제어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로봇이 원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동력을 통해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구동기가 있어야 하며 로봇 자신이 주변 환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센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센서의 정보를 이해하고 구동기의 적절한 움직임에 명령을 주기 위한 제어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어부는 크게 로봇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사용자의 명령 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는 상위 제어기와 센서의 정보를 받거나 구동기에 적절한 명령을 수행하는 하위 제어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상위 제어기는 사용자가 카메라, 마이크, 화면 처치 등을 이용해 로봇에게 명령하는 지령을 처리하거나 현재 로봇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 처리 상황이나 문제 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상위 제어기에는 비교적 고성능의 PC, 윈도우즈, 리눅스와 같은 OS가 내장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임베디드 시스템, PLC 등을 사용합니다. 로봇 제어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리우는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데요. 로봇을 제어한다는 말은 센서를 통해 로봇의 상태를 인식하고 구동부를 동작시켜 로봇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로봇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사람과 달리 로봇은 구동부를 장착시키거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각각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의 정의와 로봇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통해 로봇의 기본적인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드는 로봇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로봇의 사용 방법과 용도에 따라서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산업용 로봇이란 제조업이나 물류, 농업, 축산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로봇으로 산업혁명 이후 자동화 장비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로봇의 형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는 수직다관절 로봇입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은 모터가 달린 여러 개의 회전하는 관절을 통해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된 로봇으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봇입니다. 관절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은 로봇의 팔 끝단인 엔드 이펙터에 작업에 다양한 도구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장치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용접 로봇, 도장 로봇, 조립 로봇, 연마 로봇 등으로 그 로봇의 형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직다관절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엔드 이펙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산업용 로봇은 수평다관절 로봇인데요. 수평다관절 로봇은 회전하는 두 개의 큰 관절과 위아래로 움직이며 회전하는 작은 관절로 이루어진 로봇으로 물체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산업용 로봇은 병렬형 로봇입니다. 병렬형 로봇은 수직 수평 다관절 로봇에 비해 여러 개의 팔이 여러 각도로 붙어 있고 로봇 팔 끝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렬형 로봇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로봇의 종류를 본떠 델타 로봇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산업용 로봇은 직교 로봇인데요. 직교 로봇은 직선의 긴 축들을 연결해 해당하는 축에 따라 상하 좌우로 이동하게끔 구성된 로봇으로 다른 로봇들과 달리 관절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보급된 3D 프린터가 직교 로봇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직교 로봇은 작업 환경에 맞게 제작돼 판매되고 있지만 이동 길이가 길고 관절이 회전하지 않으며 좌우 상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로봇들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용 로봇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작업하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는 사람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계에 원료를 투입하고 완제품을 꺼내는 머신 텐딩 공정이나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조립 공정, 그리고 고품질의 용접이 필요한 용접 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로봇,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서비스 로봇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서비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달리 모양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작업 공정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로봇의 단가나 생산성을 고려해 로봇의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는 산업 현장과는 달리 로봇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로봇의 형태를 표준화하기 어려워 작업 현장에 적합한 로봇 모양으로 맞추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비산업용 로봇인 서비스 로봇은 로봇의 적용 사례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을까요? 서비스 로봇은 그 분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크게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과 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건설용 로봇, 군사용 로봇과 농업 어업용 로봇 등으로 나뉘며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가사용 로봇과 개인 건강관리용 로봇, 개인 여가, 오락, 취미 및
감성 교감 로봇 그리고 교육용 로봇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전문 서비스용 로봇 중 하나인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입니다.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은 사업시설 내 청소나 안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청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장과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산업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로봇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및 극한 작업용 로봇을 만나볼 건데요. 안전 및 극한 작업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거나 사람을 도와 작업 환경이나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입니다. 안전 및 극한 작업용 로봇의 종류로는 화재 및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 로봇과 해양, 우주 공간 및 원자력 시설용 로봇, 그리고 근력 중강, 웨어러블 로봇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서비스 로봇은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료용 로봇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의료용 로봇의 종류로는 사람을 대신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보조해주는 수술 로봇과 의사들의 수술을 도와줄 수 있는 수술 시뮬레이터,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재활치료 및 일상을 돕는 재활 로봇, 그 밖에 진단 로봇, 간호 로봇, 원격 진료 로봇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 분야를 넘어 건설 현장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건설 인력을 대체하고 건설 자동화를 위해 개발된 건설용 로봇입니다. 건설용 로봇은 조족식 구조물을 자동으로 시공하는 현장 시공 로봇과 로봇암을 이용해 주택을 조립하는 조립식 건설 로봇, 굴삭기, 도저, 그레이더, 진동롤러 등 건설 장비를 로봇화한 자율주행 건설 장비와 중국 검측을 수행하는 로봇, 현장 작업자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서비스 로봇 중 하나인 군사용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군사용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면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비정규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육상, 해상, 공중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군사용 로봇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전투용 무인 드론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물건을 배송하고 전달해주는 서비스 로봇인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류 로봇은 지게차를 대신해 무거운 물건을 이송해주거나 호텔, 사무실, 병원 등의 실내에서 문서나 물건을 이송하기도 하며 택배 물품을 비대면으로 배달해주거나 사람을 대신해 음식을 서빙하는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에 대해 모두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개인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만나볼 개인 서비스 로봇은 가사지원 로봇입니다. 가사지원 로봇이란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설거지, 빨래, 청소, 조리, 정리정돈, 심부름 등의 가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로봇으로 청소 로봇과 가정용 경비 로봇 등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사지원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깊숙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며 향후 로봇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집사 로봇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감성 교감 로봇입니다. 감성 교감 로봇은 인간과 함께 지내며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으로 일명 소셜 로봇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향후 로봇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정용 로봇은 기존의 청소 등을 돕는 가사 도우미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다가올 로봇 시대에 함께 살아갈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OBOT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작업이나 조작을 수행하는 기계장치입니다. ROBOT은 1921년 차펙의 희고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은 인간에게 소외감, 두려움, 부정적 상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 아이로봇을 통해 발표된 로봇의 3원칙은 현재까지 로봇 윤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기구부, 구동기, 센서, 제어부, 기타 부속장치로 나뉩니다. 기구부는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는 부위로 사람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봇의 관절을 다르게 배치해 로봇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동기구를 이용해 관절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구동기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기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로 대표적인 구동기의 종류로는 모터가 있습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는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서브모터를 사용합니다. 센서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물리, 화학적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센서 정보를 이해하고 구동기에 적절한 움직임 명령을 주기 위해선 제어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어부는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상위 제어기와 센서 정보를 수용하고 구동기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위 제어기로 나뉩니다. 상위 제어기는 명령을 처리하고 동작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문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위 제어기는 상위 제어기의 명령을 정확히 분석해 로봇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는 수직 다관절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병렬형 로봇, 직교 로봇이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에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인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 안전 및 극한 작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건설용 로봇, 군사용 로봇 등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가사 지원 로봇과 감성 교감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